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환자 절대 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암 환자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암 환자분들끼리서만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십니다. 이제 이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 줄여야 한다. 식품 중에서 가장 발암성이 높은 것이 소, 돼지, 양등네 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라는 거예요. 이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과 대장암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 서양식 암으로 불린 대장암과 유방암, 아시아 지역에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 들어서 아시아 사람들의 육류 섭취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콜린 캠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30여 년간의 연구를 한 끝에 동물성 단백질의 발암성을 보여주는 차이나 스터디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동물성 그 지방 단백질, 즉 고기죠. 고기와 발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또 하버드 대학의 월터 월레트 교수는 소고기의 붉은 살코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밖에 먹지 않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2.5배가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 이 도표를 보시면 더알수 있는데요. 매일 드시는 분, 소고기, 이제 붉은 살코기죠. 매일 드시는 분은 2.5배가 높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드시는 분은 1입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1회에서 4회 정도만 먹어도 1회에 먹었을 때랑 비교해서 40%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암의 관계는 뭐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동물성 단백질이 암이 되는 걸까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요, 원래 우리 인간이 분해하기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뭐 당질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을 하는데요. 단백질도 그 구성물질인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동물성 단백질은 굉장히 분해하기가 어려운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에 이를 처리하려는 간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간이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결하면 안 되는 것을 연결하거나 잘못 배열하는 식으로 유전자 연결 오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암의 원인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간의 중요한 기능인 해독작용도 약해져서 독성을 제거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면역기구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사족보행,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의 지방은 포화지방상의 그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데요. 암의 발생을 촉진한 요인이 됩니다. 이 동물성 지방은 뇌졸중,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암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혈액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게 뭐 필요 없는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혈중 콜레스테롤은 리포 단백이라는 운반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반차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LDL 그리고 HDL
이것이 이제 이 운반차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몸속 구석구석까지 이제 세포까지 다 전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HDL은 동맥의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한 거고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LDL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과도하게 늘어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과거에 다뤘던 활성 산소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산화가 됩니다. 그 결과 독성이 강한 산화 LDL로 바뀌게 되고요. 이 산화 LDL이 동맥 경화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방어기구가 있기 때문에 산화 LDL을 유해한 이물질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몸의 기능도 있습니다. 매크로파지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산화 LDL 이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매크로파지라는 것은 체내 이물질과 병원체를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산화 LDL을 먹어치우는 매크로파지는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매크로파지도 뚱뚱해지겠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 콜레스테롤로 세포가 빵빵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포말 세포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게 계속 커지다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즉 나쁜 것을 먹어치워서 자신이 이제 폭파돼가지고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몸의 정화를 일으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해 물질을 없애는 건 참 좋은데 터지고 나면은 이 사해와 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혈관벽에 계속 침착해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을 좁히게 됩니다. 이것을 아테롬 경화라고 합니다. 이 아테롬 경화 때문에 동맥 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 역시 매크로파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매크로파지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과 병원체를 제거하는 뭔가 체내의 순찰차 역할입니다. 매크로파지는 NK세포와 함께 암의 싹들, 우리 몸에 수많은 암세포들이 있다고 했죠. 이것들이 몸이 수시로 제거하고 있고요. 이런 암의 싹들을 NK세포와 매크로파지가 이제 함께 제거를 하는데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산화 LDL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럼 매크로파지가 암세포를 없애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산화 LDL을 제거하는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의 싹을 죽이는데, 제거하는데 힘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발생하기 쉬워지거나 전이 혹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계상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성 식품은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장에는 자그만치 300종류의 장내 세균이 100조 개나 살고 있는데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나쁜 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쁜 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소화액 중 하나인 담즙에는 장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보통의 상태일 때는 간장에서 해독기구에 관여하는 글루클로산이 이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억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에 나쁜 균이 이제 많아지면은 나쁜 균이 이 결합을 풀고 담즙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담즙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장암의 위험성을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의 섭취는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소량 섭취는 뭐 우리 몸에서 충분히 내 몸 안에 있는 현명한 변명의 의사가 우리 몸을 계속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할 수 있지만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들 아까 제가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죠? 과도한 육류 섭취는 암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매크로파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크로파지가 암의 싹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섭취로 인한
산화 LDL들을 처리하느라고 암세포 처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뭐 현대 사회에서 고기 아예 안 먹는 게 가능하냐,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은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좀 줄이려는 노력들. 안 먹으면 좋고요. 먹더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암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